지갑 열기가 무서울 정도로 연일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 요금은 16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먹거리도 많이 올랐죠. 정부는 28개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기도가 잇따라 택시 요금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서울 시내 버스 요금, 10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부담스러워서 걸어갈 수 있으면 최대한 걸어가고 아니면 12시 전에 빨리 맞춰서 집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지난달 지하철과 버스, 택시비를 아우르는 운송 서비스 물가가 1년 전보다 9.1% 올라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뿐 아니라 지난달 필수 소비식품 중 하나인 우유 가격도 크게 오르는 등 먹거리 물가 역시 치솟고 있습니다. 교통이 아닌 것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계 부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자 정부는 농축산물 14개 품목과 외식 메뉴 5개 품목, 우유와 빵 등 가공식품 9개 품목의 가격을 매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각 품목별로 전담자를 뒀던 MB식 물가관리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가격 인상 대신 양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 등 부작용이 뒤따를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물가 인상이 좀 과도하게 오르는 게 없는 건지, 지금 인상 요인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올리니까 편승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문제를 좀 자세히 알고 기업들하고 소통을 하더라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